자, 생기부를 조사해보자. 생기부를 떼왔죠. 그렇죠. 이제 김한혜가 어디에서 이제 내 공인인증서를 훔쳐가가지고 제 자료를 캐왔어요? 태어나가지고 내가 생기부를 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쵸. 그리고 난 생기부를 학교에 직접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나도. 근데 이게 온라인에서 되네. 그니까 세상 좋아졌네. 얼마나 무서운 일이야. 공인인증서 하나면은 생기부를 그냥 딱! 뭐지? 너무 이거 무서워요, 아주. 한번 차근차근 하나씩 읽어봅시다. 반 같은 경우 사실 이거 뭐볼게 있나? 장미반 뭐야? 왜내 반이 이렇게 생겼죠? 기억이 안 나? 어?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장미반이던데요? 뭔 소리야? 뭔 장미반 같은? 진짜 장미반이라고 써 있었어. 근데 나왜 4학년이 3개야? 내가 장미반에 다녔었다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이거 시작부터 쇼킹한데? 뭐죠? 저기 한줄 지워야 되는 건가요? 아 진짜로 네가 이거 임의로 넣은 게 아니야? 아니야. 원본도 저래. 보시면은 출결 상황 얼마나 깔끔하니. 잠깐만. 늦잠 3일은 뭐죠? 와 늦잠 3일. 야 근데 저런 것까지 세세하게 적어놓네. 그러니까 이거를 웬만하면은 지갑 이런 건잘안 쓰거든. 그니까. 그지? 수상 경력 보시면 화려하죠. 야 이게 봉사상은 학년마다 있네. 학년마다 봉사상. 봉사상. 저봐 넣어주는 거라니까 그냥 끼워 맞추기 그냥. 어, 끼워 넣어주기. 진로 지도 상황. 특기는 만화 그리기. 학생 진로 희망 만화가. 학부모 만화가. 엄마 경영인 써놓은 거 봐. 적성과 일치하며 목표 분야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큼. 성공할 가능성이래. 실내 청소 활동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나 학교 화단 가꾸기와 교내외 청소 활동에는 가끔 늦을 때가 있음. 3시간 뭔데? 3시간 늦었다는 거야? 아 설마요. 맞네. 설마 그런 쓰레기 같은. 에이 난 시간 약속 철저한 사람입니다. 아니 이 4학년 때 선생님이 그거거든. 옛날에 나를 청소 반장으로 임명했어.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 계정이가 공부는 하지 않지만 항상 청소를 할 때만큼은 정말 즐겁고 재미나게 청소를 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청소반장으로 계정이를 해야겠습니다 이랬는데 와 애들 다 박수 쳐줘가지고 되게 기분 좋았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이용당했다. 나를 앞세워 두고. 그치. 5학년 때 급식 도우미 이거 시켜서 한 걸걸? 62시간이야 이거 그냥 나만 그냥 급식 도우미 나 아줌마야? 급식 아줌마 활동 아니야 진짜? 뭐야 이거? 5학년 내내 한 거잖아 그냥. 노동청에 신고해줘. 야 62시간이면 야 잠깐만 급식 시간 30분 동안 배급해준다고 쳐봐. 62시간이면 진짜 맨날 한 거네? 강제로 끌려가서 했어? 기억이 안 나? 장난하나 진짜. 봉사활동 실적. 아까 내가 했던 그 봉사활동들 이제 다 들어가는 거죠. 학교 주변 잡초. 학교 주변 잡초. 이거 3시간인데 3시간을 늦은 거야? 아 이거는 그거 아니잖아. 봐봐. 야 뭐 쓰레기만 학교 주변. 야 너 쓰레기 줍고 급식 배식하고 이거밖에 안 한 거야 학교에서? 교내와 휴지 줍기. 야 너 진짜 청소만 하고 살았네? 5학년 점심 급식 배식활동 지원. 배식활동 지원. 배식활동 지원. 배식활동 지원. 배식활동 지원. 그냥 급식 아줌마 그냥 이거. 이게 정상적인 거지. 학교 주변 정화활동. 어? 주변 활동 급식 도우미. 급식 도우미 이거는 있어, 이거는 왜 또 했냐? 약간 급식에 와. 많이 먹고 싶어서 했나? 이거는 아마 돌아서 하는 거 있지 이제. 당번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거는 근데 나 혼자만 다 한 거잖아 이거 그냥. 자, 제 초등학교 생활이 이렇게 끝났네요. 1학년 뭐야 술, 담배, 해학과 건전한 이성교제의 중요성을 이해함. 이거 마치 내가 술, 담배를 한 뒤에 그거 받는 그거 느낌이다 뭔가? 아닙니다. 1학년입니다. 1학년. 이제 나왔어. 점수. 미면은 중간은 갔네. 야, 그래 국어는 잘했다 치자. 도덕 양. 수학, 과학. 이거 왜 이래. 기술과정. 이거 왜 이래요? 야, 보이지? 우. 가가가가. 야, 뭐야. 말도 안 돼. 2학년? 2학년 때 나는 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던 거냐고. 야. 송민호가 이거를 보고 가사를 쓴 게 아닌가. 이 영감을 받은 게 아닐까 싶은 느낌인데 나 지금. 야 3학년 또 있어. 아 있어 봐봐 여기 좀 읽게. 이거 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특기 적성 몸짱반 42시간의 수강함. 저 뭐야? 독서 활동 상황 경력 단절. 칸 차라리 저거 지워주지 칸을 그냥. 이거 뭐야 내 두뇌야 이거? 텅텅 비었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제일 중요한 거. 1학년 표정이 밝고 구김살이 없으면 뭐야 이거 1학 중학교 1학년한테 쓸 거 맞아? 만화 캐릭터 그리기에 소질이 있어 창의적으로 인물 묘사를 하며 친구들의 고민을 잘 들어주고 어려운 일을 뒤에서 도와줌. 얼마나 중요해. 앞에서 아니고 뒤에서. 뒷공작을 잘 펼쳐준다 이 말이야. 많이 또 온 거야 많이 또. 2학년 부지런하고 예의 바르고 매사에 무리한 언행을 하지 않는 착한 심성을 지녔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나? 다하나? 오직 스스로 정한 길로만 가고자 하는 고집이 있으며 규칙을 준수하는 준법 정신.
한마디로 고집이 세다. 아, 저 선생님이 진작부터 알아보셨네. 여기서는 이제 제가 예전에 말했듯이 직업학교를 가죠. 직업전문학교. 3D 영상 디자인 제작. 1년을 다닌 거야? 1년 동안 다녔잖아. 아, 진짜? 3학년 뭐 했어? 졸업했어요. 학교 안 갔어? 네. 저기 학교 했는데. 그 3학년 시작부터? 응. 그래서 나 졸업식 때 친구 한 명도 없이 집으로 쓸쓸하게 갔잖아. 아, 3학년 때? 엄마가 사진 찍어주려니까 계정아 친구들이랑 써봐. 아, 엄마가 그냥 가자. 어떻게 써있을지 참 궁금하네요. 야 이거 봐 이거 상습범이야 상습범. 근데 개근 하나가 없냐 개근 하나가.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게 왜냐면은 지각은 아니 집이 가까우니까. 그게 이유야? 그치 이거 어쩔 수 없어. 집이 가까우니까 지각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 이거는 무단은 왜 있는 거야? 3학년 무단결석은 왜 있는 거야? 그러게? 이거 뭐지? 무단결석 좀 기억나지 않아? 아닌데 나 무단을 한 적이 없는데. 야 3학년 이거 다녔을 텐데? 이거 안 나오면은 그 돈을 안 준단 말이야. 그러고 자격증을 저기서 딴 거야? 직업학교에서? 이제 자격증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 기능사. 기능사 기능사 뭔지 알지? 기능사 좀 높은 거지. 그치 국가 자격증 인 거예요. 도덕 어디 보자. 6777 괜찮네? 괜찮은데요? 뭐가 괜찮아? 88998 잘 따지면은 그냥 가가가가가가가가인 거네. 맞네 그냥 갖다 버려도 될 만한 생기분데요? 아 왜요? 야 석차 등급 B등급. 아 이건 3학년 때야? 아 맞네 이건 잘했죠. 이거는 잘했지. 저런 게 있었어? 어? 학교에? 이거는 디자인 거기 그쪽. 아 직업학교? 이거 봐 3D 애니메이션 디자인 실습 이거 여기서는 B잖아 1학기에요 1학기 B. 근데 2학기 되니까 A. 오 A야 다 A야. 그쵸. 아니 근데 저 뭐 필기야? 그 영상으로 만드는 걸 그치, 점수로? 실력이죠. 실력. 점수로 채점이 가능해 그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보고 채점 기준을 두는 거지. 이 학생의 디자인 실무 능력은 요 정도다. 초반에는 부진하였으나 후반 가면 갈수록 그냥 AA로 석권을 해버리는. 야 근데 저 정도도 부진도 아닌데? 그쵸. 잘했는데 3학년 때? 영상 편집 실무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좀 늦게 내서 아마 B를 받지 않았나. 사실 올A인데 이거 그죠? 여기가 지금 또 중요하죠. 1. 개인 사정으로 다른 학우들보다 한 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티를 내지 않으며 이거 아주 엄만한 교우 관계를 유지했다. 장점이 많은 학생이지만 학업에 대한 열의와 책임감 부족하며 학교 규칙에 얼매이는 것을 힘들어함. 힘들함. 그러나 1학년 수련회 등에서 반을 대표하여 응원단장을 하는 등 재치와 끼를 지니고 있으며 교사와의 대화에서 핑계나 거짓 없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솔직한 학생님. 그러니까 친구들을 위해서 연합생 해줄 수 있다는 거야 선생님들한테. 하지만 책임감은 부족해. 학교의 규칙을 잘 지키지 않아서 벌점이 다른 학생들이 많은 편이었어. 2학년 낙천적인 학생. 2학년 선생님이 나 진짜 싫어했거든. 나보고 저는 여러분들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 이쌤이 그 쌤이랄까? 에오박쌤. 낙천적인 학생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도 크게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학생임. 친구들 사이의 관계 개선을 위해. 잠깐만 이거 복붙이네. 아 똑같은 거야? 나처럼 싫어했던 친구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걔네들한테도 이거 한번 보라 그래야겠다. 똑같을 거야 아마. 100%입니다 그냥 똑같이 그냥 쓴 거야. 귀찮아. 맞네 자신의 모금 활동 전혀 맞지 않아. 나와 뭐 하나 맞는 게 없어. 낙천적인 학생은 어떤 일에 대해서도 크게 낙담했어. 실망했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았어. 3학년 2학기 반장으로서 책임과 리더십을 발휘한 모범적인 학생임. 성격이 밝고 긍정적이라서 교우 관계도 원만하고 명랑함. 명랑 빠지지 않네. 이것만 그냥 딱 뜨지. 1번 3번 다 결이 같은데 이것만 뜨지. 복붙인 거야 이거 그냥. 아무튼 오늘 이렇게 우리 그 생기부 한번 봤고요. 생기부가 뭐 줄임말이지? 생활기록부. 생식기록. 아 씨. 그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그 좀 보호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예쁜키만이에요. 영상 마저 보호가 주세요. 안 본다고요? 어.